아, 응원 좀 해주지. 애저택님께서 첫 번째 뽑기를 뽑아 주셨습니다. 애저택님 57번 뽑으셨거든요. 57번 한번 뽑아볼까요? 어떻게 하다 코트 무서움. 네. 에. 아. 예. 까비요. 까비요. 아, 코트야. 기분 나쁘게 자꾸 눈 모으는 쇼츠가 나와서 그러는데 두 번 다시 내 쇼츠에 나오지 마시오. 내 마지막 경고요. 알겠습니다. 예, 경고를 꼭 예 되새기고 다시는 님의 쇼츠에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그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또 종합소득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도 열심히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그 야킹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좀 미리 켜가지고 옷도 좀 쇼핑하고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좋습니다. 쇼핑하고 그러고 빌드업으로 가는 게 맞지. 뭐 집에서 바로 방송 켜놓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내일 아울렛에서 방송을 한번 켜죠. 그러고 나서 옷을 좀 이제 갖춰 입고 한 7시쯤부터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 걸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한정적이잖아요. 네. 디자인들이 네네 약간 브랜드 있는 거. 네네 제가 봤을 때 그 부평 문화의 거리에 옷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부평 문화의 거리에요. 거기 사이즈도 좀 야무지게 나오고요. 그래요. 거기서 입고 거기서 딱 갖춰 입고 시작을 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내일 방송을 좀 준비를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제가 이제 또 그 4월 말쯤에 좀 이렇게 다른 BJ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5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한다는 느낌으로 잠깐 예, 이렇게 좀 그 쉬었다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휴식을 갖곤 하는데요. 예, 저도 좀 휴식을 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안 터져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안 터져서 이러는 게 아니라 랄까기는 더 이상은 내가 봐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랄까기 그죠? 계속 지금 물타기 하면서 그러는데 저 자식은 블랙이 맞지 않을까요? 개병신 새끼. 예, 랄까기 블랙 좀 해주세요. 자, 아울렛부터 야킹까지 야무지게 보자. 일요일에 맞아. 제가 좀 6시 끝나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뭐 바로 그렇게 하는 느낌보다도 조금은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제가 내일 정말 제대로 성공한다는 마인드로 오슈까지만 기억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맞냐? 오슈라도 잠깐 하고 4시에 가지 천달이. 근데 이런 날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4월의 말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 좀 사람입니다. 예. 윤대윤 토론 공방개 꿀잼이었어요. 자주 해주세요. 3주에 한 번씩 합니다. 점점 이렇게 이 수평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좀 선사해 드리고 싶어요. 예. 괜찮죠?
저도 사람입니다. 하던 말씀 마저 드릴게요. 예. 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좀 4월의 말인데 기분이 좀 싱숭생숭해요. 예. 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번아웃이요? 저는 그건 나약한 인간들만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번아웃 상태가 아니고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겠다는 마인드입니다. 네. 그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과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고 제가 왜 빨리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코트는 일찍 가는 것이 안 되나? 예. 라이프, 이거 전화번호 어떻게 올리냐? 예, 전화번호. 아이고, 싸버렸다. 약발의 시표요. 형님. 형님이 이렇게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약발에 열표를 주시면은 저는 합니다. 형님 같은 주 고객층, 형님 같은 충성 고객층들에게는 제가 또 충성해야 되는 거겠죠. 예. 형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바로 얹어줄게. 약발 12개 나왔습니다.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저는 인천 사는 20살입니다. 인천 사는 20살. 예, 그래요. 그동안 방송에 쏘신 말... 별풍선은요? 별풍선이요? 네. 별풍선 한 1000개 정도 썼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검 한번 하겠습니다. 닉네임 좀 불러주세요. 닉네임은 급얄입니다. 급얄? 네. 아, 그래요. 그 재은이랑 그 이번에 그 바이크 라이딩 방송에서 약간 좀 씁쓸한 채팅 많이 치더라. 360개 샀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1000개를 쏘지 않고 360개를 사서 구라를 쳤지만 그래도 300개 이상을 쐈다는 거, 이 친구 나이가 20살이라는 점, 예, 정상 참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쏜 별풍선을 뻥튀기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일찍 가면 안 되죠? 형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족 가세요. 예, 바로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와 대화는 1분 이상 지속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개노잼 새끼 한번 저기 그 영상통화 한번 해가지고 얼굴 좀 알렸더니 좀 약간 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사는 25살입니다. 네, 왜 오늘 제가 일찍 가면 안 될까요? 코트님은 말을 하면서 살을 빼야 돼요. 병신 같은 소리 하니까 자꾸 예,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청자가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여성 전화 데이트 때 여러분들 많이 불만 많으셨죠? 남자분들, 남성 시청자분들, 콧박이분들, 나도 코트와 전화하고 싶은데 이런 날에 하는 겁니다. 왜 여성 전화 데이트 때 여러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차단당하시고 지금 차단당한 번호 계속 전화 올라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통화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디 사는 네, 몇 살이세요? 네, 서울 사는 21살입니다. 네, 제가 왜 일찍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많이 좀 보고 싶어요. 아, 마침 주말이잖아요.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쉴 텐데. 예, 그 말씀하시는 게 오달순인가? 아, 오달순님 말고 누구지?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있는데 그분? 예. 네. 올드보이 그 넥타이 잡히셨던 일요일, 분. 토요일이나 예. 일요일이나 오광록 씨죠. 오광록. 코트님 방송 시간 때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 아 코트 보고 싶다. 약간 이건가요? 아이 씨발. 예. 아하. 그래요. 빨리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솔직히 코트님 방송 시간 때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쉬는 시간 대가 아니면 보기가 힘들거든요. 직장인들은. 네. 일하는데 주말 때는 진짜 좀 오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면은 평일 날 제가 좀 일찍 가는 거는 노상관인가요? 네, 평일에는 제가 쉬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 알바노란 얘기시죠?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래요. 그럼 알바노를 시전할 수 있는 시청자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쏘신 별풍선은요?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닉네임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애저태훈이요. 애저태훈님? 네네. 네, 이건 합격입니다. 많이 봤던 닉네임이고. 예, 좀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지금은 저기 어디 술집 매니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술집 매니저?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술집 매니저 하고 계시고. 아, 그러면 말이죠. 네네. 제가 그럼 몇 시 정도까지 방송했으면 좋겠나요? 한 새벽 다 4-5시 정도? 4-5시? 네네. 알겠어요. 굉장히 후하네요. 그래도 4시 정도면은. 그럼 어떤 컨텐츠라는 게 좋을까요? 되는... 제 네? 방송의 주 고객층으로서. 네네. 네. 충성 고객층으로서. 네. 제가 이분들한테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컨텐츠로 4시까지 채웠으면 좋을까요? 일단 솔직히 코토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들으면서 스르륵 잠드는 게 진짜 개꿀이기 때문에. 네네. 뭐 미스테리도 좋고 약발방도 좋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컨텐츠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희망상 예 안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 코트는 일찍 가면 안 되는가?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트야.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예, 서울 사는 28살입니다. 26살. 몇 년생이시죠? 92년생입니다. 무슨 띠죠? 양띠입니다. 무슨 띠요? 양띠입니다. 양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별풍선... 목소리가 좀 늙어 보이나요? 별풍선 몇 개 쏘셨나요? 저 죄송하지만 그 한 18개인가 썼습니다. 안석용 씨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좀 예.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안석용 씨. 네? 왜 자꾸 날 속이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안석용 씨 맞잖아요. 진짜 아닙니다. 맞잖아요. 나이는 솔직히 거짓말이었는데. 예. 그 석용님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아, 이거 나이도 지금 속이셨죠?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족가세요. 네. 전 안 봤습니다. 음침한 새끼. 토크온에서 마주친 것 마냥 행동하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전화 끊고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워튼 몇 살이세요? 제주도 사는 21살입니다. 네, 혼자 없어요. 예. 예, 혼자 없어요. 예. 빨리 와란 뜻이죠? 예. 맨도론 똑똑. 예? 맨도롱 똑똑. 맨도롱 똑똑이요? 예. 그게 뭐죠? 아, 제주도 아, 주민이 아니네요. MZ세대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예. 아는 사투리가 있고 모르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왜 일찍 가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월요일에 군대를 가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 월요일 날 군대를 가기 때문에. 형님 방송을 아, 진짜. 군대 가기 전에 보기 좋은 딱 좋은 군대 방송. 군대 가기 전에 바로 노래하는 코트죠. 채울 만큼 가치가 있는 방송입니다. 예. 아, 군대 가기 전에 보기 좋은 방송 1위죠. 예. 예. 마치 그 영화 신세계에서 이중구가 갈때 가더라도 코트 방송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 쌈배한테 예. 갈기는 느낌으로 코트 방송 보다가 다음날 바로 대가리 깎고 바로 훈련소로 직행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고 예, 제가 예, 그리고 예. 심지어 그 개백수잖아요 제가. 여자친구 있나요? 아, 없고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같은 과 같은 학번한테 고백했다 차였습니다. 아, 잘했네요. 양심이란 아, 그리고... 게 뒤지셨네. 곧 군대 갈 양반이 그 같은 과 같은 학생한테 그저 교우한테 그 예? 그 살해 협박을 하시면 어떡해요. 제주도 촌놈이기 때문에 세상 예. 물정을 몰랐습니다. 제주도 촌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이 배웠고 그래요. 근데 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더 예, 이렇게 좀 더 남자다워지고 본인이 좀 성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나요? 그래서 이 전화 끊고 바로 방송 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아쉽네요. 형님 방송 더 보고 분대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네. 어,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일찍 가면 안 될까요? 아, 저 나 오늘 할 거 없으니까 좀 오래 좀 해주세요. 아, 개백수시군요. 아, 그렇죠. 몇 살이세요? 22이요. 왜 직업을 구하지 않으세요? 저는 22살 때도 꽤나 약간 그런 그 압박감이. 군대 갈 거니까 알아서 할게요. 아, 군대 갈 거라서요? 네네. 빨리 가시면 안 되나요? 방금 전화 오신 분은 빨리 가신다 그러는데. 네, 알겠으니까 오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잔소리 같은 거 듣기 싫어요? 여기서라도 아, 잔소리 듣기 싫은 거죠? 네, 여기서조차도 듣고 싶지 않고요. 예. 오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팬 가입하셨나요? 네, 했죠. 어, 개백수신데 어떻게 팬 가입하셨어요? 애드벌레로 했죠. 애드벌레로? 키크 플러스 하면은 주더라고요. 그래요? 언제 어느 순간이 가장 빡치나요? 코트 방송 보면서. 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제도하는... 제 방, 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네네. 잠깐만요. 요즘 제 방송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 좀 아쉽다라든지 뭐 이런 게 좀 피드백이 있을까요? 아, 그런 건 없고요. 아 그럼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 하나 있다. 뭐요? 그 바이크 좀 적당히 타시면 안 돼요? 왜죠? 아,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요? 아니 그 영양가도 없는 바이크 방송을 너무 하셔가지고. 왜 그 영양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 노래만 몇십 시간씩 틀어놓는 게 영양가 있나요? 노래만 몇십 시간 틀어놓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랑 또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너 그냥 군대가. 예? 아니 그리고 멀리 가서 또 좋은 풍경도 보여드리고 네? 그렇지 않나요? 예. 좋은 풍경과 또 괜찮은 또 저 예? 경치 좋은 그런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 뭔가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인간 윤태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바이크 라이딩 방송을 이렇게 폄하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좀 가질 않아요. 아니 거기까진 좋은데요. 네네. 왜 자꾸 네네. 그 평소 방송을 방해하냐고요. 저답게. 자 여기서 평소 방송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죠. 노래하는 코트 그죠? 방송의 본질은 솔방입니다. 더 맞죠? 깊숙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솔방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실내 방송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고 또 이 인터넷 방송계에서 꽤나 잔뼈가 굵은 나름대로의 관록이 쌓인 솔방로 노래하는 코트가 바이크를 타면서 기존의 어떤 정통파들과 이 대립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자꾸 야기시킨다는 거 이런 게 좀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족가세요. 네? 족가시라고요. 예? 네? 당신은 당신은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어, 제가 왜 이기적이죠? 자, 노래하는 코트는 제2의 존재입니다. 네? 제1의 존재는 인간 윤태훈입니다. 인간 윤태훈이 살면서 30년 넘게 그리고 인생의 절반은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가 되는 꽤나 긴 시간을 방송에 투자하고 모니터 앞에서 20대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윤태훈이 인간 윤태훈이 취미가 생겼습니다. 바로 바이크 라이딩이죠. 이것을 저 혼자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방송과 접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폄하하시는 거는 어우 듣기 싫어. 말하세요. 이런 부분을 폄하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억울한 마음이 좀 드네요. 아니 그럼 약속을 쳐 지키시던가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킨 게 뭐가 있죠? 제가 라이딩 방송을 길게 가져감으로 네. 인해서 오전반 그리고 오후반 이때
오전 9시부터 길게는 오후 5시까지 요 시간대에 말고요. 이 시간대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11시에 키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네. 언제요? 제일 똑같은 게 뭐냐면요. 네. 그 바이크 타고 피곤하시면 공장이나 띡쓰고 잠시 타시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죠? 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제가 언제 그랬냐고요? 아니 이거를 정확한 지표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막연한 주장만 진짜? 있을 뿐이지 지금 정확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증거는 찾으면 나오죠. 어디있죠? 예? 어디있어요? 당신 공지에 있죠. 피곤하다고 띡 쉬시잖아요. 바이크 타고. 그게 언젠데요? 와... 그게 언제죠? 곤란한데, 이거. 없지 않습니까? 왜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코트야. 미친 척 그만하시죠, 거참. 이게 소위 말해서 억까 아닙니까?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억까죠. 방송 던지고 휴방 때리려다가 천다리 때문에 억지로 일어났잖아, 키우키우. 델타메일 포스님은 결과값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네요. 많이 피곤했죠. 휴방하고 싶었죠.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켰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와,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 늦은 시간 동안에 늦게 켰지만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휴방을 했나요?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예? 지금 막연한 그래요. 주장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막연한 주장이라고 하시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꺼져 너가 꺼져 씨발년아. 예 전화 본인이 코트야. 들었습니다. 어우 사람이 싫어질라 하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 네네네. 네 26살 종로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채팅창에 강홍보님 한번 경고드리겠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려와서 차라리 방송을 하지 왜 이렇게 일찍 런 때리려고 하는 거냐. 사귀는 사람이 어딨죠? 제가 온전히 자는 시간 제외하고 거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왜 막연한 주장을 하십니까? 왜 증거도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증거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곤란합니다.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하시고요. 자기소개 되나요? 그 목소리 톤이 아주 방송과는 맞지 않는 것과 관계로 전화 끊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니요. 차단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주 듣기 어렵네요. 예. 네. 그래도 방송에 이렇게 목소리 본인 목소리 나온다면 명확한 발음으로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셔야지. 병신 언데드 좀비 새끼도 아니고 말이죠. 예, 구울 새끼인가요? 구울인가요? 본인 구울인가요? 구울이죠? 26살 살고 있고 26살 나가 뒤지세요. 예, 바로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33살 서울사는 서울을 보십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 제가 12년 전부터 형님 방송 보다가 닥치세요. 이제 직장인이 닥치세요. 되고 나서 여보세요? 닥치세요. 닥치시란 말이에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놈의 N년 차, 네. 그놈의 몇 년 차 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닥치세요. 유튜브로만 이제 접하다가 닥치시라고요. 아 본론만 말씀하십시다. 오랜만에 이렇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형님이랑 좀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좀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나요? 네,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오랜만에 아프리카 보거든요. 코트야. 아, 그래요? 닥치세요, 대답. 네. 언제 아프리카를 끊게 되고 언제 다시 돌아오셨나요? 그 형님이 저 군대 갈 때 이등병의 편지 불러주셨거든요. 아, 제가 예전에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2년 전에. 그 이후로 그냥 군대 갔다 와서는 그냥 취업 준비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아프리카 TV는 거의 안 봤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만 형님 접하다가 막 형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아 이런 이렇게 지내고 그때 계시구나 그때 이등병의 하다가. 편지를 제가 불러드렸을 때가 굉장히 오래된 기억인 것 같은데요. 네, 2011년도입니다. 맞아요.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12년 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부르면서 말뚝박을 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말뚝박지 않고 사회로 기어나오셨나요? 아, 형님 그때 이런 텐션이 닥치세요. 아니셨어요. 엄청 착하셨어요. 닥치세요. 아, 아무쪼록 항상 감사합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몇 살이시죠? 기어 나와서 쏴서 안 쏴서. 32살입니다. 예? 경기도 사는 32살입니다. 경기도 사는 32살. 네, 예. 말씀하시죠. 예, 제가 오늘 자택 경기를 봐야 돼 가지고요. 예. 백수시군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어떤 무료한 시간, 본인에게 이제 그 하루가 할애되어 있는 시간 중에서도 아주 심심한 그런 시간들, 예, 잉여 자원들, 예, 제 방송으로 네. 좀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 네, 맞죠, 무슨 맞죠. 기여도가 있으시죠? 그 기여도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풍선이죠. 아... 결제를 하셨나요? 예, 조금 했습니다. 얼마 하셨죠? 뭐 기억은 안 나네요. 닉네임 혹시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탱입니다. 아, 진짜 우탱이에요? 예. 아, 진짜로? 예, 예. 아, 제가 좀 허리를 다시 좀 고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탱이가 전화를 했어요? 예. 아, 반갑네. 아, 우탱 씨. 누구야? 아주 씨발 새끼네. 바로 번호 차단하겠습니다. 이 개새끼. 예. 씨발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 방송 오랫동안 보고 있는 한 시청자입니다, 형.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어, 형님. 네, 연결된 거 아, 닥치세요. 정말 영광이죠. 닥치세요. 네? 닥치세요. 닥치라고요? 예. 여신아 까닥치세요. 씨발로마.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기 소개하시고요. 아, 예. 저는 29살 남자입니다. 네, 29살 남자. 남잔 거 알고 있는데 본인의 성별을 다시 예. 밝히시는 이유가 뭐죠? 아, 그냥 자기 소개하라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다. 구멍 찾는 코트님 감사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8살 서울 사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 저는 이제 꼬트님이 좀 옛날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이라면 옛날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2015년도에서 16년도 사이? 그쯤이... 그때는 정말... 플랫폼이 달랐죠.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었죠. 그쵸. 근데 그 플랫폼보다는 그냥 코트님 방송 스타일이나 그때 그 좀 불안에 떨면서 방송하는 그런 약간 모습, 그런 모습들이 좀 그리워요. 저는 팬으로서 좀. 왜죠?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진짜 여유도 있으시고 솔직히 방송하시는 거 보면은 뭐 속은 네. 어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되게 여유 있으시고 되게 마음 편하게 방송하시는 게 딱 보여요. 되게 재밌으시고 또 네. 그때는 진짜 막 인방 뭐 사람 막 엄청 막 BJ들 사람 엄청 가리시고
전 방송하면서 이제 불안의 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시청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함을 보이시는 게 방송에서 눈빛에서 보였는데 그게 진짜 지금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추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반열이 올라서 멘탈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도 네. 좀 많이 갖추고 방송을 하다 보니 실수도 네. 나오지 않고 시청자분들의 민심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전 운행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의 상태는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태죠. 예.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과거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 불안하고 간절했던 시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거가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보완된 상태고 뭐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싫어하시는 게 사실 슈방 아닙니까? 네, 제가 방송 안 켜져 있는 상태로 굉장히 좀 불안해하십니다. 방송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어떤 노잼 인생, 나의 노잼 삶의 패턴 중에 네. 유일한 꿀잼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네.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예. 네. 지금 전화 거신 분은 몇 개나 쏘셨나요? 저는 그래도 치킨값 정도는 쏜 것 같아요. 닉네임 좀 호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급 잠시만요. 채팅 좀 줘볼게요. 구급 합격함이었나? 구급 합격함? 그거일 거예요. 채팅 지금 빨리 쳐보세요. 잠시만요. 아, 근데 15,000원에서 18,000원? 그 정도 쓴 것 같은데 그게 많은 건가요? 채팅을 왜 안 치시죠? 왜 논점 이탈하시죠? 아, 로그인하고 있어요. 지금. 로그인하고 계시는군요. 쳤습니다. 네. 니은 쳤어요. 니은님. 구급 합격함님. 랄프씨. 예. 부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좋됐네요. 에드볼은 11개 쏘셨는데요? 에드볼은 11개로 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쏘는 게 그리고 유료 아이템을 결제해서 저에게 후원을 해준다라는 게 뭐 이게 뭐 아주 강제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제가 정말 잘해야 되고 제가 이제 좀 고객층을 나눠서 본다면은 예, 시청자를 아예 뭉텅이로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아, 좀 네. 네, 여러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원하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제 주 고객층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코트님 입장에서 공감하시죠? 저같이 공감하시죠? 저같이 18개 쏜 사람보다 네. 이제 뭐 1,000개, 2,000개 쏘신 분들을 당연히 네. 더 존중해 주시고 좋아하실 게 당연한데 코트야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서 시청자가 2,500명이 지금 보듯이 조금씩 쳐요. 11개는 콜값도 못 써먹는다. 근데 구급님이 적게 쏘셔서 제가 야지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좀 구급님이 시발 새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천하의 개새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방송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거진 코트야. 뭐 10년간 방송하다가 이제 여러 실수로 인해서 좌천돼서 유튜브라는 네. 불모지에서 그 당시 이제 스트리밍을 하던 사람이 대도서관님이랑 네. 몇 분 없었어요. 아, 맞아요. 네. 아주 그냥 정말 인터넷 방송의 불모지 같은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예, 거기서 예.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물꼬를 틔우고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기로 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서 지금까지 여러 빌드업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됐는데요. 노래하는 코트 방송이 예. 1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예, 과거에 아주 그 어렵고 힘들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저주에 가깝거든요. 김구금님이래. 구금님. 예. 나가 뒤지시면 안 될까요? 그게 이제 코트님이 불행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 코트님이 네네. 더 인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네네네.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지금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너무 연예인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연예인 좀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멀리 느껴져요. 사람은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구금님은 그동안 방송을 보시면서 구금님의 인생은 어떤 우상향이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쭉 머물러 있던 아주 밑받침 인생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방송을 보다 보니 그 상태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눈높이가 나랑 아주 좀 비슷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었던 그 코트가 더 그립다라는 말씀은요 아주 끌어내리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코트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불행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코트야 그냥 죽어주세요. 충분해 보이는 그런 모습. 아 죄송합니다 구금님. 죽으라고. 예. 그 제 방송을 좀 당장 끊으시고 예예 구금님의 앞날을 좀 이렇게 좀 보시고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구금님 같은 분들의 이런 생각을 가감 없이 이렇게 전화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소름이 돋네요. 구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너무 똑같은 쳇바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코트님한테 전화해서 사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지어내느라 힘들었고요. 예, 인간 기니피그, 인간 햄스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어쩌면 그렇죠. 제가 하는 일도 좀 똑같은 일이다 하지만 보니. 저는 구금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구금님이랑 크게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좀 어떤 음지 마인드가 좀 많이 있었지만 저는 구금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고 구금님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저를 보게 된다면 좀 더 달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자, 네, 오늘 저 통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블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야. 블랙만 안 해주시면 형님 안 될까요? 갑자기 왜 심리 상담소를 열으신 거죠?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코트야. 치킨 값은 꼭 채워주시고요.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오늘도 약발 재밌네요, 기읍. 형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사는 21살입니다. 말씀하시죠. 형님, 솔직히 나락 갔을 때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많이 쉬었죠. 7개월을 쉬었죠. 그 당시에 이제 6개월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6개월 쉬고 돌아오는 6개월 내에 돌아오는 유튜버들을 보고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얘기 안 들을 겁니까? 아, 네, 형 듣겠습니다. 네, 제가 7개월을 쉬고 왔습니다. 1개월 더 쉬고 왔죠. 6개월이 지나면은 유튜브의 시스템상 수익 창출하는 그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개월을 더 쉬고 왔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더군요. 그 형님. 그리고 제 얘기 안 들을 겁니까? 아, 네, 형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오픈했습니다. 예, 네,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오픈했는데 네네. 권한이 너무 쉽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네, 다시 수익 창출하라고. 예, 네, 열자마자 바로 다음날 수익 창출 그 기준에 다시 올라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허무했었는데 그래요. 네네. 그 말씀하시죠. 근데 형님 그 핑계 오구지기 되지 마시고요. 전화 그냥... 끊을까요? 아, 그 태도가 왜 그럽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씨발 개새끼 마냥. 아, 네? 진짜 죄송합니다. 그 태도를 좀 똑바로 좀 하세요. 예? 네? 아, 네네. 예예. 말씀하세요. 근데 쉴 때 보니까 많이 노셨던 것 같은데. 놀았다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네, 반성을 형님. 했는지. 놀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가 전화해가지고 씨발 뭐 날아갔을 때 얘기를 꺼내고 개새끼가. 아니 형 쳐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코트야. 당신 아주 개새끼시네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날아갔을 때 많이 놀았기 때문에 그만큼 방송에 또 간절했을 테니 열심히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날아간 거는 형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이런 씨발남을 봤나 이 개새끼가 자꾸 그 얘기 계속 꺼내네. 개새끼가. 제가 이렇게 벌라는 거죠 형님. 아,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 참 족같네요. 이런 얘기 왜 꺼내십니까? 아 진짜 죄송해요. 예?
아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자꾸 필살기 쓰고 그러시는데. 아 아닙니다 형님. 아 근데 네 죄송합니다 형님. 저는 끊임없이 제가 개가 천선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방송 재밌게 봅니다. 네. 오래오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팬이라는 새끼가 네. 전화해가지고 시발놈이 자꾸 저 뭐 나락 갔을 때 이야기를 지금 몇 번 꺼냅니까? 아 죄송합니다. 형님. 예. 네. 아, 파이팅 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형님. 파이팅 하시죠. 예. 코트야. 효자손 봄 미쳤다 기윽 기윽 살살 긁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왜죠? 어 오빠 혹시 왜 일찍 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소녀가 제게 전화했을까요? 아 왜 소녀 팬이 제게 전화를 했을까요? 코순이 찾을 땐 언제고 CLS인가요? 아니요. 자기 소개하세요. 어디서 몇 살이세요? 저 서울 사는 24이요. 서울 사는 24. 반갑습니다. 아 오빠 전화 진짜 안 돼가지고 진짜 한 서너 통은 했어요. 진짜로. 그래요. 좀 빡세더라고요. 말씀하세요. 그 오빠 혹시 네? 그 옛날에 했던 닭전 닭후 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닭전 닭후 쾌쾌묵은 그... 개밥 신내나는 콘텐츠를 왜 다시 꺼내가지고 방송에서 예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BJ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오래된 팬들의 말이 굉장히 달달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 과거 이런 컨텐츠 재밌었는데 이거 다시 하면 안 되냐? 뭐 코트를 웃겨라라든지 닭전다쿠라든지 타인의 삶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은 사실 지금 하기에는 너무나도 개밥 신내나는 컨텐츠죠. 아 근데 저는 그 옛날에 네네 그 아 철구인 아들 벌스 그 메갈인 딸 이걸 진짜 재밌게 토론을 봤어가지고 네.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아프리카 그 공방에서도 토론하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무지 토론이라고 컨텐츠 공방 컨텐츠가 생겼죠. 예. 네. 약간 말빨 좀 늘리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약발방에서 좀 저르시던데 막 많이. 그러니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지는 좀 말발을 살려서 좀 어떤 그런 토론성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저는 오빠가 막 약발방에서 막 좀 맞을 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시발년을 봤나 이 개 같은 년이 전화해가지고 시발에 또 슬슬 긁네. 근데 적 같은 행동을 하십니까? 뭘 제가 절었습니까? 많이 예? 저시던데 막. 그 이 시발년 이거 토큰 이거 토큰한 년이네 개 같은 년. 아 토큰은 아니에요 토큰은 코트야. 아니에요. 예. 주제가 왜 일찍 가면 안 되냐인데 인성이들 아니야.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자꾸 이거 인성짓을 하십니까 인성질을 하십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시발. 오늘 저는 욕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토큰한 년이에요. 내 이년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토큰에서. 아 토큰 진짜 아니에요. 예, 그 토큰이나 하십시오. 예. 토큰 진짜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하라는 얘기죠? 저 오빠 미스테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죽으세요. 네 다음 코트야.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닥쳐 이야 발려나.